안녕하세요. 영상 뉴스의 이면주 권현미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아우, 멋있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문산읍에 살고 있는 파주에 관심이 되게 많은 권현미입니다. 네. 네. 저희 편집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저랑 저한테 납치돼서 여기 와서 영상 뉴스를 찍게 됐는데요. 젊은 주부, 그리고 엄마, 그리고 파주의 청년, 이런 아이덴티티로 파주 시민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뭐, 자기 소개할 거 없나요? 저는, 네, 소개할 게 없네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권현미 씨의 활약을 기대하시고 오늘 얘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사실 이제 시민 입장으로서 파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중에 이제 뭘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실 질문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이 하지 마세요. 사실 저는 그 국장님께서 이거 보여주셔가지고 네네. 지금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공문처 관련해서 이렇게 뭐 현수막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릉천을 개발하면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문산에 살고 있어서 문산에도 이제 놀길이라고 이제 막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뭐 불빛도 막 있어서 좋고 호응도도 좋은데 공릉천도 그렇게 개발하면 좋은 거 아닐까요? 네네. 그렇게 하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산천은 이제 그 저녁에 시민들이 나와서 이제 걷기 되게 좋게 만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런 용도로 그 생태, 그러니까 문산천을 하천을 시민공원으로 만든 거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것도 공릉천 뚝방길이 시민들이 걷기 좋고 그다음 자연 하천 그대로 보존되면서도 이제 생태공원처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 공릉천이 이렇게 자연 하천학으로 이렇게 그 U자형 막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S자형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곡선을 해서 있는데 자연하구가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뚝방이 있어요. 근데 그 뚝방이 흙길이고 좀 높아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홍수 조절용으로 높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 홍수 이것만으로 모자라다라고는 이유 때문에 뚝방을 높이고 또 뚝방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콘크리트 포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차도가 되는 거예요, 차도.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고 해서 다 차가 다니진 않잖아요. 아니, 지금 나와 있는, 그쵸, 다 다니진 않죠. 에? 거기가 원래, 거기가 습지 보존 구역이라고 해서 뭐 20km 이하로 달려라. 그리고 거기 이제 봄 되면 개개비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막 그러거든요. 천새들도 새끼를, 알을 많이 낳고, 그다음에 많은 생명들이 깃들어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속도를 내지 말고 지나가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흙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차피 차들은 흙길은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안 오고 우둘투둘하고 또 거기에는 또 이제 새들이랑 자연 환경이 좋으니까 사진 작가들이 새벽부터 기다렸다가 찍고 막 이래요.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로 쫙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니, 콘크리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좌우에 그 관목들하고 그다음에는 작은 풀들 있잖아요. 꽃들, 들꽃들. 그걸 다 잘라낸 거예요. 다 잘라내고 거기 콘크리트 도로를 넣는데 그거를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해요. 도로가 아니라. 그런데 폭이 되게 넓어서 교행이 가능할 만큼 넓어요. 그러면 서로 이제 그러면은 왔다 갔다 그렇죠. 차들이 그러면 또 왔다 차도 갔다 할수 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탄현에서 운정으로 지난번에 이제 산책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포장이 좀 되다가 지금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이 조금 되고 다리 하나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실한 영향 평가를 했고 이 공사의 필요성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환경청에서는 제대로 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자기네가 이제 부족한 게 있으니까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조금밖에 안돼 있어요. 약간, 근데 거기가
콘크리트가 되고 다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택배차가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도 탄원에서 교화 운정으로 새길처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길이 막혀서 이제 다른 길을 우회 네. 도로를 찾을 때 그 길을 그렇죠. 찾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아니 그리고 막힌 게 아니라 들어가게 되면 이 대야산처럼 질러서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빨리 갈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많이 다니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길이 좁은 게 아니라 넓잖아요. 교행이 가능한 정도로 폭이 넓어요. 그러면 아무리 거기에 표지판에 이제 천천히 가라고 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30 이렇게 해도 속도를 내고 거기는 더군다나 무슨 뭐죠 어린이들 다니는 것도 아니고 철새나 뭐 이제 말동이나 이런 것만큼 사람들은 산책을 낮에만 하고 아니 아침 저녁으로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애들이 로드킬을 많이 당하겠네요. 그렇죠. 지금도 말동개 죽은 그걸 뭐라 시체라 그래야 되나 많이 그쵸.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산천처럼 시민들이 걷고 산책하고 즐기고 자연 풍광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좀 힐링도 하고 그다음 가족끼리 손잡고 걸어도 다니고 이럴 수 있는 길로 남겨달라 그런 만일 개발한다면 그런 식으로 개발하자. 그러니까 개발이란 단어 자체가 아니라 저희는 콘크리트 포장하는 거 싫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걸 위해서 좌우의 관목을 다 없애버리는 거 싫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깃들어 있는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게 싫다. 이거예요.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걔는 네네네. 그러지 않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 네.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지금 국가에서는 더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런 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일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좌우에 다 논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좌우에 논인데 농사짓는 분 외에는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거나 풍광이 좋아서 찍는 사진 작가거나 아니면 조류학자거나 생태학자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기가 그 멸종위기종 게리라든지 수원청개구리라든지 이거 뭐 저기 주거 이렇게 되는 본이 아니 뭐라 그래요? 잘 모르겠네. 그런 새가 있어요. 그런 새를 찍고 조사하려고 오는 세계적인 생태학자들이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많이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포장하는 거를 많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 채로 이제 이렇게 그 공사가 가능 그 뭐 이제 발주가 됐고 이 발주에 대해서 저희도 늦게 안 거죠. 이렇게 뭐죠? 일부러 공개를 좀 잘 안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안 하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돈이 195억이 들었는데요. 이 목적 자체가 홍수 예방이에요. 지금 물난리 되게 심각하죠. 그렇죠. 근데 요번에 있잖아요. 그 갈대숲 있는 그 갈대숲이 이만큼 있다면 요만큼밖에 안 왔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제가 보고 많이 비가 예전에 요번 말고 그 전에 좀 많이 왔잖아요. 그때도 나가서 봤는데 영천 배수 관문에서 양쪽 관문에서 나오는 거 사진 찍었거든요. 나중에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홍수 예방을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뚝방길을 콘크리트로 만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콘크리트로 있으면은 물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홍수 대방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근데 뚝방이 높아서 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서 차도가 되고 그러는 순간 양쪽이 생태계가 분절되잖아요. 그래서 말동개가 여기로 넘어갔다 여기로 넘어갔다가 하고 그다음에는 먹을 걸 찾아서 논으로 갔다가 나오고 또 이제 습지 생물들이 논으로 가고 논에 있는 개구리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말살시키게 된다는 거고 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너무나도 훌륭한 산책길 진짜 세계 어디에도 뉴욕의 센트럴파크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너무 아름다운 이 국민천이라는 자연 공간을
뺏기게 되는 셈이잖아요. 사실은 그 매일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고속도로를 막 다니다 보면 네. 이렇게 생태로라고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에도. 네. 그럼 지금 여기도 사실 아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생태로를 여기도 만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안 만들었고요. 아, 생태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게 포장 안 하고 지금 냅둬버리면 되잖아요. 아, 돈을 안 드리고 그냥 냅둬버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잘 사는데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동에도 살고 그 다음에는 청계구로도 살고 금계구로도 살고 주곡 이거 이름 까먹었네. 저옷에도 살고 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뭐 정비 공사한다고 해서 190억 돈을 들여서 이렇게 포장하는 순간 차가 다니면 또 거기서 살라면 못하잖아요. 새들이. 예. 그런 모든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릉천이라는 아름다운 이 하천을 문산천처럼 주민들이 산책하는 공원, 자연공원처럼 그렇게 만일 한다면 포장하지 말 그런 방향으로 시민들의 자연 생태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의 개발로 갔으면 좋겠다. 그 여기가 지금 시민들한테 관심이 없는 게 주거지에서 좀 떨어져 있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주거지에서 좀 떨어져,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 너무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네, 그래서 한번 공릉천에서 소풍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권현미 씨가 지금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권현미 씨 모시고 한번. 아, 사실은 이제 공릉천이 좀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멀리 갔다가 집으로 올 때도 사실 자유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공릉천을 볼 기회가 자유에서 잠깐 단문 보고 정도만 볼 수 있어가지고 사실 잘 몰랐는데 공릉천이 의외로 화주랑 고양시랑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 되게 괜찮고 아름다운 하천이라고 그러니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거기서 작가들이 되게 많고 예전에 그 양뚝방 양쪽에 이제 나무들도 있고 숲풀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뒤에 있어야지 새들이 잘 그쵸? 모르잖아요. 그럴 때 사진을 찍고 이제 새벽에 걷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줄 서 있어요. 그 이제 그러니까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작가들이 6~7명 있고 근데 나무를 베어버린 지금 상태에서는 아 그런 게 안 계세요. 전혀 네. 될 수가 없네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공릉천을 한번 같이 걸어보자고요. 만일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순천만의 습지 생태 공원을 구경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멀리까지 갈 거 없어요. 지금 여기 파주의 공릉천을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가꾸면 되는데. 굳이 하처, 거기 뚝을 크게 세워가지고 콘크리트 바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걸 지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둘이 같이 지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너무 고맙습니다. 파주에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존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미 씨랑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저도 사실 문산천이 지금 이제 노을길로 바뀌었는데 노을길에서 처음 고라니를 봤어요. 태어나서. 그래서 저 막 뛰어다니는 거 보고 너무 놀랐는데 그게 이제 고라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아마 여기에 어떤 아이들이 살고 그 아이들과 내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를 잘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관에서는 거주지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만들어도 그렇게 많이 이용할까? 뭐 이런 가성비를 좀 많이 따지셔서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시민참여 현수막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거 같이 동참해 주시면 지금 보는 눈이 많으니까 조금 더 개발보다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관에서도 좀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고 깊이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나갈 텐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현수막을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딸기 엄마라는 분은 이대로가 좋아요. 손대지 마세요. 라는 글자를 이제 한 족자형 현수막을 이제 공천변에 걸어서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 한강 환경 유역청 사람들,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게 하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니들 그만해라 이런 사인 아주 무서운 그런 눈빛을 막 쏘시면서 아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현수막에 네. 네 제가 이거 QR코드 주셔가지고 신청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 문구 정하는 게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공릉청과 함께 살기 뭐 공릉청 청가지 이야기 막 이렇게 얘기를 막 많이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도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 해보자. 제가 그렇게 해서 애들을 설득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멋있는 문구를 예, 뭐 아까 이제 이렇게 막 노려보는 눈빛을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째려보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 뭐 혹시 생각 안 나시면 여기 또 QR코드 들어가면은 예시도 한 다섯 가지 해놓으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선택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제 QR코드 밑에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거 꼭 하셔서 같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광고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광고는 다음에요? 아니요 제가 광고 저 사실은 제가 오늘 첫 회라 제가 판넬을 준비를 못했고요 제가 요거 제가 맛있게 먹은 이 지금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뒤 아마 걸어주시겠죠? 네, 네. 서머리 국밥이라고 이 통일 요술나라. 네 요술나라 제가 여기 가봤는데 사실 소머리 국밥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먹고 애들이랑 저희 애들은 사실 소머리 국밥 잘 모르고 치킨을 좋아해서 치킨을 두 마리나 시켜 먹었단 그러니까 따로 우리 남편과 저는 소머리 국밥 먹고 아이들은 따로 치킨을 각자 한 마리씩 시켜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맛있고 그리고 여기가 또 여러 가지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입맛도 잘 갖추셔가지고 사실 저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네네. 해요 네네. 가마솥에 고아서 푹 고아서 이제 소머리 국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임진각 통일로 가는 통일대교 바로 옆쪽에 문산 마정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술나라로 가셔서 요술 같은 소머리 국밥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드시고 임진각 가서 잠깐 곤돌라 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네, 오늘은 저희가 1회라 좀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언제일지 잘 모르겠으나. 목요일. 네. 매주 목요일 네.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실 파주에 많이 있지만,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뽑아서 매주 한 개씩 이제 이야기를, 아주 얇게. 그렇지만 어디선가 좀 아는 듯한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